2022년 예. 1월에서 3월 예. 이 띠는 잘 풀린다. 예. 상반기에 잘 풀리는 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띠는 쥐띠입니다. 예. 쥐띠는 일단 양력 1월달부터 2월달, 3월달에 두루두루 두각을 나타나게 되고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에서 이름을 날리고 명예를 얻어가지고 삶 자체가 좀 편안해지게 되면서 그 다음에 시끄럽던 구설십이 관제수가 사라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편해지다 보니까 운의 흐름이 바뀌셔가지고 재물이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. 그래서 첫 번째 띠는 쥐띠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. 2022년 상반기 1월달부터 3월달 대박나는 띠, 두 번째 띠, 돼지띠입니다. 예. 돼지띠 같은 경우에는 양력 1월달에 승진운이 들어있고요. 금전운도 들어와가지고 재물도 풀리고 돈도 없고 승진까지 되니까 너무 행복하다. 그렇다고 해서 자만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승산이 있는 1월달에 판단되시고요. 2월달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, 주식, 소액으로는 재미를 볼 수가 있는데 크게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손해가 끼치기 때문에 2월달은 좋지가 않습니다. 그러면 왜 대박나는 띠에 속하는 건가? 손해를 보면서 손해를 보는 거를 이 영상을 통해서 손해 안 보게 했기 때문에 대박나는 거죠. 3천만 손해 볼 수 있었던 건가? 손해가 안 본 거니까 대박인 겁니다. 해석 차이겠죠. 3월달에는 어떤 건가? 3월달에는 건강도 좋아지게 되고 일도 순조롭게 되게 되고 하는 일마다 잘 풀려서 웃음꽃이 핀다. 분명히 저희가 말씀드리는 그 띠는 공통인 게 맞고요. 그 다음에 월은 음력이 아니라 큰 달력의 그 양력을 바라는 겁니다. 양력 1월달부터 3월달을 바라는 거지 음력 1월달부터 3월달 바라는 게 아니에요.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음력으로 얘기하지 않고 양력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. 예, 세 번째 띠, 말띠입니다. 예, 말띠 같은 경우에는 1월달, 2월달, 3월달에 이게 흔히 말하는 어떤 사회적인 그 집단의 우두머리가 될 수가 있다.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는 무슨 정치적인 얘기라는 건 아니고요. 어떤 그룹의 리더가 돼서 종횡무진 나갈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한 손에는 돈을 얻게 되고 한 손에는 명예를 얻게 돼서 상당히 재미난 시기가 될 수가 있다. 라고 판단되고요. 정리를 하자면 2022년 1월달부터 3월달까지 대박나는 띠와 나이는 쥐띠, 돼지띠, 말띠입니다. 쥐띠하고 돼지띠, 말띠분 아닌 띠라 하더라도 그래도 무난하게 잘 넘길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. 다음 편을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. 벼락담이었습니다. 벼락담의 구독하기는 필수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구독, 좋아요.